어때요? 꼬묵나무 키가요 상당하네. 수양 버들나 먹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성주어 용산리에 있는 길쭉하면서도 뭐 나름은 뷰도 있는 양지 바르고 접근성 좋은 위치에 있는 기농 기촌 주택 부지입니다. 우리 땅 근처에는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 고목나무가 한 그루 서가 있고요. 인근에는 쉼터 컨테이너가 서가 있습니다. 우리 땅은 약간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은 하우스가 한 동 있고 그 다음에 작은 하우스가 한 동 있는 요 땅인데요. 저 위에 약간 드러진 땅 저거는 아닙니다. 자, 기농 기촌 기촌 주택 부지로 추천드리고 싶은 참한 땅입니다. 농로 포장도를 끼고 있는 땅이고요. 마을 인근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광역 상수도 일반 상수도 인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은 우리 땅 어디 있노 현장 위치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가 현장 방송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도로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긴 하우스 한 동, 짧은 하우스 한 동, 이 하우스는 땅 주인권은 아닙니다. 인근의 그 민가에서 텃밭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 부지 면적은 502평입니다. 이곳의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향후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4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 전용받았을 때는 20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목은 전이고요. 자, 폭이 제일 넓은 쪽에 뒤쪽으로 좀 와 있습니다. 제가. 자, 우리 땅은 농로 포장도로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따, 이제 봄은 봅니다. 머구가 이제 시퍼레 올라왔네. 지금 딱 물 때인데 머이 안 뜯었네. 평평한 땅입니다. 자, 하우스, 긴 하우스 한동을 지나서 경계가 확연히 드러나죠, 그죠? 그리고 우리 땅 뒤쪽에는 산비탈에는 산소가 분묘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 퐁당퐁당 지금 산소가 많네. 토질은 마사 토질 같습니다. 토질은 마사 토질. 저 앞에 저는 별고울 승마장이, 인근에 승마장이 있는 것 같네요. 말 타는 곳도 있다는 거. 자, 우리 땅 나중에 건물을 지시면은 요렇게 보면은 정남향입니다. 저 앞에 가야산이 보이시죠? 저렇게 보면은 저 방향 오시면은 남향이 되고, 이쪽을 바짝 붙여가지고 뒤쪽을 바짝 붙여가지고 이 방향으로 성주읍이 보이는 방향으로 건물 지면은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어도 됩니다. 뒤쪽에는 대추나무, 매실나무가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수도는 인근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상수도를 끌어서 인입하시면 될 것 같고, 전기는 어차피 전신주가 지나가기 때문에 인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농사를, 이 땅 큰 땅을 농사 다 지으시려면은 지하수를 하나 파기는 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작은 하우스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반대쪽에 이제 농막이 설치되어 있는 그 사이에 우리 땅이 있는데요. 총 길이가 약 8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에 농로길에서 여기까지 지금 제일 넓은 폭이 한 2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 짓고 앞에 잔디마당 가꾸고 텃밭 넓게 사용하고 충분하다. 성주읍 안에까지 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곳에서 성서 계대까지 30분, 3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 위에 떨어진 땅, 요건 우리 땅이 아닙니다. 여름에 그 고목나무 밑에서 건널 밑에 시원한 쉬기는 좋겠다. 모종 해놨나?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땅을 다 볼 수 있겠다, 그죠? 지금 우리 땅에서 보면은 조짐이 들판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저 앞에 이제 아파트 건물들이 한동 두동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주 읍내도 이곳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향으로 건물을 지으셔도 되고요. 성주읍이 바라보이는 쪽으로 건물을 지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도로보다 조금 덜얹혀가지고 앞자락에는 축대공사를 조금 싸면은 우리 땅이 좀 더 이뻐 보이겠죠. 뒤쪽에도 축대공사를 좀 싸면은 뒤쪽에 뭐 토사가 무너지거나 그렇진 않겠죠. 평탄작업을 다 해놨기 때문에 따로 토목공사비는 그렇게 들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목개는 한 1m, 낮개는
한 30cm 정도 높이가 된다 그죠? 좋다. 자, 요즘 그 이 인근에 참외 논도 평당 30만원 정도 하는데요, 우리 땅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시민이 들어와서 바로 건물을 지으셔도 됩니다. 뒤쪽에 산 쪽에 지금 산소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요걸 핑계 삼아 금액을 좀 저렴하게 해 놓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성주읍 용산리에 있는 이방동이라 그러죠, 이방동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 부지 할 만한 땅, 또 집을 당장 안 지어도 농막이나 갖다 놓고 주말 세컨 힐링하우스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농지원부 만들어도 됩니다. 다목적으로 활용가치 높은 땅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다 했고요. 또 부동산 꿀팁, 또 멋진 매물, 참한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